태풍 종다리가 온다 거야. 너네 한번 벽을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근데 벼가 예. 이삭이 이제 다 자랐는데 많이 폈네. 열심히 이번에 풀을 좀 뽑아놨더니 풀이 잘 안 보이네. 뜬금으로 변하려고 그럽니다. 안에서 다 깨어나가지고 예. 이게 논구덩이 이렇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예. 이거 나중에 그거 걷어내면 야들 어쩌려는 거. 까만 뼈들이 잘 자라고 있네. 이제 몸무게 재러 갑시다. 예. 여기 홍련이 몇 폭이 있네. 이쁘다. 다리가 습기를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 뭐 하고 계셨어? 아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좀 움직이고요. 오늘 우리 단식하기로 했는데 예. 그럼 오늘은 좀 거기 가서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아 보건소 가가지고요. 보건소 가서 예. 몸무게 한번 재보고. 네 보건소에서 예. 그 몸무게 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물단식. 예. 인가요? 아니면 약초도 좀 마실 건가요? 아, 뭐, 차도 한 잔 마시고요. 또 물로도 먹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그동안에 뭐, 과일씩 먹고, 예. 진공 먹으면 많이 먹어도, 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몸무게는 표준은 유지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정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재는 거하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다르더라고 내가 예. 보니까 나 혈압도 좀 이번에 예. 혈압이 좀 괜찮은가 그것도 예. 좀 재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공 선생님 혈압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해봅시다. 예. 오늘 종다리가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비가 안 오네요. 아 비가 아, 이쪽으로 이제 그 지나가는 것 같네요. 지나갔어요? 예. 딩공선생 혈압부터 한번 재봅시다. 122, 예. 88. 그럼 101에 67이네요. 예. 7이네요. 예. 오, 키가 왜 더 커져서 171이야? 모르네. 1.6 다시 내리네. 종다리가 예. 더위를 몰고 갔다는데 예. 수증기 더운 수증기를 예.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가죠 뭐. 안 오다가 이렇게 맞네. 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왔는데 확실히 예. 몸무게가 많이 나왔다. 예. 선생님 예. 그동안 사시면서 혹시 예. 좀 어려운 일 같은 거를 해결할 때 어떻게 예. 해왔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그 내면의 소리 아니면 뭐 그거 뭐 직관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종교에서는 뭐 이제 신의 계시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쪽에 이제 용어만 틀릴 뿐이지 뭐 직관 신의 영감. 그럼 뭐, 그럼 직관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요. 주로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거기 떠오르다가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오는 생각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걸 왜 직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식을 예전에 했거든요. 생식을 하게 된 것도 전부 다 어떤 직관적인 그거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요. 진공선생 시작할 때 그 대구에서 예. 박물관에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 박물관에 나오게 된 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직관 내면에서 다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뭐 차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불하고 옷만 가지고 있었고요. 어디 이제 그 잘 데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요. 그냥 뭐 차에서 계속 지냈어요.
그런 거 같으면 누가 뭐 알아서 먹을 것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돈벌이 안 했습니까 그때? 뭐 하긴 했는데요. 뭐 차에 그냥 기름값 정도 넣을 정도야. 뭐 그 정도였죠.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 어쨌든 이 땅을 계기로 조그마한 원두막도 하나 짓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막사 같은 것도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뭐가 조그만한 게 하나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부르면은 예.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계단에 이제 어떤 이거를 계단으로 하면 사람 불러서 이걸 피스를 받고 하려면 기계가 없으니까 고민을 좀 내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 의식 안에다가 딱 궁금증에 캐셔마크를 하나 놓고서 그 며칠이 지나니까 그 답이 딱 떠오르다가 그 답이 아 어디로 가면 버려진 폐목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가 보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공 선생 마루에 합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6, 7년이 지나니까 합판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금이 갔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합판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꾸 궁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딱 떠오르더라고.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는데 그 합판과 합판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해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금 쪽이 이제 이렇게 약해져서 이제 밟으면 이제 이렇게 곧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딱 하나가 뭐가 떠오르냐면은 나무가 없어도 신문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딱 오더라고요. 신문지를 풀 써갖고 신문지에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틈을 메꾸면 되겠다. 그것도 이제 정말이지 아, 내가 진공 선생님한테 올 때마다 내가 이게 야 이거를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정말 캐셔마크만 한 것이지 그걸로 고민을 계속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아침에 딱 진공 선생 얼굴을 보는 순간에 딱 답이 떠오르더라고. 아 그래서 직관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씨앗은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저절로 발화될 때까지 놔두는 거야. 근데 길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일주일 정도? 항상 이렇게 길 같은 것도 보수할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두면은 그 답이 떠올라. 어디 가면 요런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걸 하면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그게 다 보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한 일주일 걸리니까 딱 일주일 만에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충분하겠더라고요. 그 위에 덮은 거는 이제 싱글로 이제 덮어놨으니까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을 사용할 때는 충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식에다가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요. 숙제를 딱 던져놓으면은 이 의식이 이제 알아서 작동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탁 떠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늘 많은 도움을 줬고 그 영감을 준 것 같아요. 홍 선생이 그렇게 해서 미슬산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차에서 하면서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때는 이제 수행이라 하는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내면에서 인도하는 대로 내 의식 안에 전 우주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주에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각가지 문제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은 원인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답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 반대로 항상 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 직관을 빨리 받는 방법은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평화롭게요. 이렇게 깔아앉으면요. 그러면 고요하게 침묵 상태에서 기다리면요. 그때 뭐 좋은 거는 펜이 있으면 좋거든. 종이하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적어보는 건데, 적는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 이제 부정적인. 왜곡되는 거죠. 예, 예. 왜곡되어 있는 항상 거죠. 의식은 상대성이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일어나는데요. 늘 쌍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거 이제 뭐, 연습을 해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 시간을 좀 내야 되지, 아무래도 연습을. 네, 이렇게 보통 보면 외국, 예. 일반 분들은 뭐, 집 같은 거, 예. 뭐, 집을 파는 문제라든지, 예. 뭐 좀 약간 크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큰 병이 왔는데, 암이 왔는데, 이걸 예. 수술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의식에서 나타난 것은 풀리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과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깊은 침묵이 필요한 거죠. 예. 거기 이제 무념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공이란 말이 텅 비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념 아니면 침묵, 무념 무상, 예, 뭐 진공 이런 이제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또 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좌선할 때 앉아서 고요하게요. 고요함 속에서 이제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 직접적으로 음성같이 들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환상, 환영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 오는 방법을. 그런데 아니면 이게 직관이 왔을 때 일단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씨앗을 넣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되겠나? 예. 이거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예. 팔릴 거다. 예.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팔리냐 이런 생각,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가감하게 처단해야 돼요. 예. 그냥 확고하게 내가 의식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 예. 내가 만약에 이거를 5억에 팔라고 했어. 그럼 5억에 팔리겠나? 이게. 그럼 안 팔립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정도의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이거는 한 10억 정도를 받아야지 하면 그걸 확고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직관을 좀 기다려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만약에 돈도 얼마 정도에 이걸 파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침묵이 필요하죠. 예. 그 개인의 어떤 살인사욕이라든지 그런 욕망이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적정선을 타야 돼요. 적정선. 예. 그러죠. 그렇죠. 균형이 좋아. 균형과 좋아. 너무 내가 손해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너무 나도 손해하면 나도 마음이 슬플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물러설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선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진공 선생님 토굴이 하나 있었죠. 그게 제가 그것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그때 건강보험료를 11만 원씩 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는데도. 그러다 나중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그 관리가 쉽지 않았고 나는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진공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본인이 가갖고 마지막 내가 정리를 할게요 하고 부동산에 내놨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진공 선생님.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누가 거의 그 반값으로 나를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팔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스님 이렇게 그 가격으로 못 팝니다 하는데 아 나는 그 정도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네, 팔았죠. 그 진공 선생이 아무런 무심한 상태와 내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딱 됐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게 딱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봉에 그 좋은 석간수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직관의 적정선, 직관과 진공 선생의 무심함, 그리고 나의 적정한 그런 것이 합의가 딱 맞아 떨어졌죠. 모든 것들이 다. 직관과 진공, 뭔가. 진공선에 가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건 사실 없었죠. 예, 원래 뭐, 원래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게 건강이었던, 뭐, 사업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그, 내면에 이 의식에 길을 지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게 침묵을 해야 되는데, 고유하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 삶의 그 일상생활이 분주하니까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막 이렇게 그 일하러 가고요. 그러니까 이걸 낼 수 있는 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관을 사용할 예. 수가 없죠. 예. 왜? 이미 의식이 내부적으로 너무나 분주하니까 그런 거죠. 예. 이게 의식이 쉬어야 돼요. 직관을 쓰려고 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침묵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예로서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럼 계속 서로가 감정을 막 해가지고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해결이 나겠어요? 결론은 이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누구 한 사람이 그 침묵하면서 아 이걸 가장 적절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물러서야 돼요. 일단 그래서 포기를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결국 포기하는 거거든요. 홍 선생이 다 버렸을 때 나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포기가 일어났거든, 포기가. 그래. 이것도 포기해야 되겠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좀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설득을 시키고요. 그리고 포기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또 적절한 보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직관에서. 예, 특히 뭐,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요. 큰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요. 그럴 때는 특히, 직관적인, 영감적인 거를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 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서는 계속 부담감이 오고 불안하고요. 뭔가 이러면 한번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에 아마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은 예. 항상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의식은 항상 진화 쪽으로 결국은 몰아넣거든요. 예.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일이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침묵과 깊은 명상이죠, 명상. 예. 의식을 굉장히 고요하게 두다 보면은 그때 딱 떠오르는 한 생각. 그것이 이제 직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침묵의 메아리다, 그것이. 우리가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뜻이,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하면, 이거 뭐 물질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에, 사물이나 무슨 물로 이래 정화라는데, 그 정화시키는 거는 침묵, 고요함이거든요. 정화는 곧 고요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투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물이 있을 때요,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어떻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진흙탕물이 바로 맑은 물이 되진 않거든요. 좀 시간을 요한다. 예. 그러면 아주 맑은 물이 돼서 다 투영돼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고요함이 굉장히 고요하게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 보면 의식을 굉장히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다면 다 정화가 돼서 결국은 튀어오르는 놈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내가 또 생각이 욕심이 나고 생각이 분주하면 그 한 생각도 또 잊어버려요, 금방.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걸 꼭 잡아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한번 이걸 직관을 쓰기 시작하면요, 계속 직관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일을 할 때. 오늘은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예. 그럼 진공 선생은 하동에 올 때 직관으로 움직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들어오시게 된 겁니까? 아, 직관으로 움직였어요. 직관으로. 내면의 소리랄까. 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예, 의식이 다 가르쳐 준다 하는 거. 제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요, 신적이고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의식에게 맡기면요, 의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진공 선생,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2, 3일간 단식할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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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식이야 뭐. 일상하는 거니까. 뭐 한 달에 한 번꼴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오늘이 단식도 시작하는 날이고요. 예. 또 다른 분들 단식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단식하려고요, 이번에는.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우리도 또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예. 모두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한번 텅 빈 상태로 한번 던져보시고 거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요함 속에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하동에서 진공 유유입니다. 예.